한대로 할게. 내일이든 모레든 기회 봐서 장수방한테는 엄마가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러. 알았어. 너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긴 장수방 내보내고 나서 하자. 무슨 얘긴데? 나가봐. 엄마 집 들어올래. 언니가 뭐라 그러시는 거야? 오빠 내보내자고. 언니가 그런 소리를 하셨어? 응. 나도 이젠 정말 오빠를 놔줘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엄마 때문에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먼저 말씀을 하시네. 너도 한이 아빠 보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, 네가? 응. 이젠 잡고 싶어도 잡을 자격이 없어졌거든. 다른 건 몰라도 남자라고는 오빠 하나만 바라보고 오빠밖에 몰랐는데 무슨 소리야, 그게 다른 남자라도 생겼단 소리야?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실수를 했어. 돌이킬 수 없는 실수. 실수? 너 실수 같은 거안한 애잖아. 뭐든 다 그게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적이든지. 얘, 뭐야 너?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? 또 무슨 짓 저지르려고? 이번엔 아니야, 고모. 이번엔 고모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게 아니면 그럼 뭐야? 나도 생각만 해도 죽고 싶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. 제가? 지금 우는 거야? 또 올라왔어. 또왜 우는 거야? 내려가. 뭐야? 내려가라니까. 비켜봐. 고모, 부탁이야, 제발. 그냥 내려가.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. 아, 고모! 뭐야 이게? 이런 게왜네 방에 있어? 너 이런 거 필요 없는 애잖아. 근데 이거 어디다 쓰려고?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이런 거 샀어? 내 말을 안 들려? 어디다 쓰려고 이런 거 샀냐니까, 임신도 못하는 애가? 나도 그런 줄 알았어. 나도 내가 평생 아인 못 가지는 몸인 줄 알았어. 근데 나 어떻게 고모? 삼촌, 한이 들어가서 놀아도 돼? 그래, 한이야. 얼마나 됐어? 4주. 그럼 뭐 아직 시간 있는 거네. 병원 알아볼 테니까 식구들 눈치채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. 고모 궁금하지도 않아? 애 아빠가 누군지? 그게 왜 궁금해? 하룻밤 실수로 상대한 사람이 왜 궁금한데? 고모도 아는 사람이야. 정말 사람을 잡네, 잡어. 누군데? 배우야? 아니. 그럼 누군데? 이름 말해봐. 말안할 거야? 하기 싫으면 간둬. 나도 알고 싶지 않아.